얘기를 간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바보가 진짜 처음에 길을 떠나면서 떠나서 월드가, 그러니까 월드란 이 세계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이거든요. 이 과정이 이 22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바보가 마법사를 만나고 여사제를 만나고 여왕제를 만나고 그리고 이 황제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만나고 그리고 교황이라는 이 교육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연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전차를 만나서 현실에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거기에 또 뭐 학문이라는 면에서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운명이라는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법이나 정의를 만나서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은둔자를 만나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다시 한번 어떤 인생을 끝내는 것 끝이나 맘 그런 의미를 또 배우게 돼요. 13번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14번에서 다시 사람의 감정으로 소통하는 법이나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거기에 대비를 만나서 중독, 매이는 것 그런 얽매임의 의미를 또 배우고 거기에 이 얽매임을 또다시 깨게 되고 타워를 만나서 그리고 타워를 만나서 극복을 해서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되고 별이라는 스타 별하고 스타 이게 다 밤이에요. 밤 밤이거든요. 밤이고 그리고 달이라는 또 암울함을 만나게 되고 그 암울함을 거쳐서 썬 진짜 여기에서 다시 상승의 에너지로 올라가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다시 세계를 만나게 돼요. 그러면서 이 바보가 이 0번의 바보가 한 번의 세계를 거쳐서 하나를 깨친 현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른이 그러니까